중국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. 앞으로 적어도 5년은 더 집권하게 된 것인데 리커창 총리는 차기 지도부에서 탈락하면서 시 주석 1인 지배체제가 더 강화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입니다. 5년마다 열리는 중국의 가장 큰 정치 행사인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, 이른바 당대회가 어제 폐막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당 권력의 핵심인 중앙위원 205명이 선출됐는데 10년째 집권 중인 시진핑 주석이 또다시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려 사실상 3연임을 확정했습니다. 시 주석은 미중 갈등 국면에서 강경 노선을 예고했습니다. 반면 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와 서열 4위인 왕양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은 차기 지도부에서 탈락했습니다. 7명으로 구성된 중국 최고 지도부 상무위원회는 738하, 즉 나이가 67세 이하면 유임하고 68세 이상이면 퇴임하는 일종의 불문율이 있는데 둘 다 올해 67세라는 점에서 이 원칙이 깨졌습니다. 이 자리를 시진핑 주석의 측근들이 메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 시 주석이 불문율을 깨면서까지 1인 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화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올해 80세인 후진타오 전 주석이 당 대회 도중 갑자기 자리를 뜨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. 건강 문제 때문일 수도 있는데 공교롭게 차기 지도부에서 탈락한 리커창 총리와 왕양 주석이 모두 후진타오 전 주석 계열이란 점에서 권력 갈등 때문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낳고 있습니다. 베이징에서 SBS 김지성입니다.